드럼선에 도착했는데
노을은 엄청 멋있는데 지금 텐트가 고정이 안 돼. 날아갈 것 같아. 잘 수 있겠지? 이야, 모르겠다. 오징어 팩이 있긴 있는데, 그럼 오징어 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지. 팩을 버릴 각오로 그냥 밟아서 휘어버렸습니다. 팩 하나 더 사지 뭐. 어쩔 수 없어, 내가 살려면.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무섭긴 한데 괜찮아? 근데 이게 맞는 걸까? 이게 낭만인 걸까? 점점 야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람만 안 불어가지고. 근데 볼 수 있어, 뷰티. 진짜 맛있더라고요. 갬성이고 뭐고 일단 추워서 더 들어왔고요. 안에는 아늑합니다. 안에는 그래도 따뜻해서. 야경 멋있네요. 강북구랑 동대문구 쪽이 이렇게 잔잔하게 보입니다. 카메라에 잘 담길진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막걸리 먹은 것도 있지만 미쳤습니다. 미쳤어. 백패킹을 이래서 하는 거구나.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이런 감성,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자는데 또 고통스럽죠?
무섭긴 하네. 초보자가 오긴 좀 빡센데? 나 초보자인데. 날 잘못 잡았다. 날 잘못 잡았어. 살려주세요. 어쨌든 살아서 뵙겠습니다. 이겨내 보겠습니다. 이겨내. 가야 돼. 잘 자요. 좋으세요? 껍데기 쓰러지고 아니죠. 네, 좋습니다. 네, 좋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조심히 내려가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네. 네. 멋있다.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빨리 빠르게 하산해야 될 것 같아요. 추워. 그리고 밤에 바람 분 것만 빼면은 잠 잘 잡고 입이 얼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살아있네요. 저는 하산을 완료했습니다.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고요. 지금까지 불암산이었습니다. 한번 도전해보시죠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 너무 힘들다.